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목포와 신안 등 전남 4개 시군과 목포 상공회의소가 2028 세계섬 엑스포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2028 세계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제8차 위원회의를 열고 4회째 개최 예정인 서남해안 세계섬 포럼을 올해는 신안군 가거도 일원에서 선상포럼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섬진흥원을 통해 2028 세계선포럼 로드맵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 절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 문제가 불거진 뒤 일선 시군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일선 시군에서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문제가 터진 이후 사무관리비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위장 회계 처리하는 사례와 물품량을 불풀린 뒤 현금으로 반납받는 관행 등 예산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준수를 지시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부 문제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시군 행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을 만나 남해안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만큼 체계적인 종합개발을 위해서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오늘부터 이틀간 광주와 전남을 찾아서 지역 민심다지기에 나섭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저녁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내일 전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천원 학식을 먹은 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후에는 나주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목포신는 통합추진위원회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인 어울아카데미를 4월 15일 개강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 사례에 대한 현장학습과 지역이 뭉치면 강해지는 이유, 통합과 리더십, 통합 성공 요인 등을 주제로 총 다섯 강좌로 구성됐으며 매주 토요일 목포대학교 남아캠퍼스에서 열립니다. 건설노조 전남건설지부 등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지역민이 설 자리가 없다며 고용노동부 등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남악오룡지구 등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 허가 내용 공개와 함께 불법 외국인 고용 건설사 단속, 불법 하도급 단속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